호흡 반드시 하고, 자, 그렇지, 두 눈으로, 오케이, 팔꿈치 좀 당겨야 돼. 니 팔꿈치를 느껴야 돼, 니 팔꿈치. 아니, 오른발, 그렇지, 살짝만 너무 당겼다. 조금 더 벌려. 그래가지고 팔꿈치 라인하고, 고개하고 일자가 쫙 되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 그 상태에서. 하나, 둘, 그렇지. 훗, 일어나고. 잘 굴러간다. 자, 그 상태에서 시선에 대해 이걸 맞추는데 봐봐. 이렇게 치면 한 번에 다 보이는데 목적지까지. 위에서 아무리 내가 자세를 낮춰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는 형식이란 말이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 내 시선이 앞에 갔다가 뒤에가 내 자리로 갔다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준비 단계, 총 치는 단계는 몇 단계라고 했어, 총? 그건 준비가 3개, 그렇지. 준비 1, 2, 3, 4, 5, 5단계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 딱할 때는, 준비할 때는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과 내 큐, 수구, 그리고 큐까지 일자로 돼 있나 확인하면서 내 자세까지 있는지 지금 아직 신경을 써야지. 되면,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야. 봐봐. 내눈 봐봐. 저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번갈아 가면서 눈이 왔다 갔다 하지? 고개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내가 보이기 위해서는 그 눈이 왔다 갔다 만나 보는 거야. 확인이 딱 되면, 호흡을 참아야 돼. 호흡을 숨을 쉬면 안 돼. 호흡을 딱 참고. 왜? 호흡을 딱 참고, 에비스트로크를 하나, 둘, 셋 하는 건데, 호흡을 딱 참은 상태에서 시선은 어떻게 하느냐. 시선이 지금 막 중구난방이란 말이야. 내공을 보고 칠지, 목적을 보고 칠지 없단 말이야. 예. 시선에도 리듬이 있어, 시선에도. 백스윙 할때 목적을 바라보는 거야. 팔로우 할때내 당점이 맞나 확인하고. 내가 여기를 지금 치려고 하잖아, 지금. 지금 몇 시냐면 시계로 11시를 치면 돼, 보민이는. 아, 보민이란 상인은. 상인은 그래서 내 11시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다시 백스윙 할때 목적을 바라보고. 알겠지? 목적을 향해서 내 큐가 공이 잘돼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당점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요는 뭐냐? 백스윙 할때 목적, 팔로우 할때 내공. 백스윙 목적, 내공. 두번 했지? 마지막 백스윙 할 때는 목적으로 또 옮길 거 아니야. 옮기고 내공을 보고 치면 안 돼. 마지막 백스윙 할 때는 목적을 보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대로 샷을 하면 돼. 내가 이렇게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을 해봤기 때문에 내 공을 안 보더라도 저기, 딴 데를 칠 확률이 거의 없어.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칠때 저기를 보고 있어야지. 그리고 저기를 보고 있으면 그 시선 아래에 내 목적 공이 걸려 있거든. 하여튼 요는 제일 중요한 건 내공을 보면 안 되고 시선이 리듬도 이것도 외워야 돼. 백스윙 목적, 내공, 목적, 내공, 목적, 샷. 알겠습니까? 모를 것 같은데. 오, 가습기. 처음으로니. 자세 적극적으로 멋있게. 당당하고 멋있는 자세. 어정쩡하면 네가 잘못된 거야. 아까 타이트하고 멋있게. 딱. 하고 목적 내공. 목적 내공. 좋아. 목적. 우와, 힘도 느껴지고. 우, 엑설런트. 힘내준다. 시선의 리듬. 호흡. 시선의 리듬. 어드레스. 그리고 모든 게 리듬이야. 리듬감이 있어야 돼. 엎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탁 리듬감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에비스트로크 하는데도 리듬감이 있어야 되고, 치는 거에도 리듬감이 있어야 되고. 자, 이번에 내가 목적을 봐야 돼. 내가 어디에 맞았어, 지금? 왜 그래? 위치, 저기 당쿠션이라 부른다. 여기를 길기 때문에 장쿠션이라 부르고. 초코 다시 발라주고. 좋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상의한테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위에 와이프, 여자친구, 자기 자식들, 친구들한테 당구를 전파하십시오. 반드시. 왼손 떼지 말고 왼손 끝까지 붙잡고 있고, 그지? 전체적으로 한번더 잡아. 내가 니한테 수많은 얘기를 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데 사람의 말로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네 몸을 컨트롤하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 제일 중요해. 스스로 하려고 따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여기서 내가 이
근육 하나하나까지 다 잡아줄 수 없다. 이 자세에서 내가 조금, 이 자세는 아니는 이 자세로의 차이점을 지금 네가 옆에서 봤어도 알겠니? 모르겠지, 그지? 어떤 게 편한지. 나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불편하단 말이야. 그 내가 가르치는 안에서 좀 편안하고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전체적인 하는 리듬을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뒤에서 봐봐. 1, 2. 내가 난 큐 드는 것 쳐도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잖아. 그대로 왔다 그대로 왔다. 큐 아무리 일자로 들려고 하다 보니 딴데 정신이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가 일자로 그랬지. 다시 왔다 갔다 한다. 고개도 빠졌다가 들어오고. 큐 한번 고개하고 이 어드레스를 잘 잡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 큐 라인하고 고개 라인이 한번 중심에 자리를 잡았잖아. 이게 자꾸만 빠졌다 들어오고 다 그래. 니뿐만이 아니라 90,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래. 이 라인을 한번 잡았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 그대로 한번 라인 그대로 잡았다가 그다음에 이 안에서 잘 잡으면 내가 팔꿈치가 지금 지금 너무 나가 있다. 당연히 땡기고 맞는지를 느껴야 돼. 느껴야 돼. 처음에는 이 보면서도 뭐 하지만 내가 잡아주고 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네 몸에 감각이 없단 말이야. 너 지금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너 이거 움직여봐 이거. 이거 움직여봐 이거. 헷갈리지 마. 못 움직인다 이래 놓고 내 몸인데 네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팔꿈치 이 팔꿈치 보면서 땡기라고 하면 땡길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앞에 보고 팔꿈치 땡기라 너 몸으로 땡기라면 막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 정신이 이게. 자꾸 몸의 감각을 세포를 깨워야 돼. 내가, 팔꿈치구나. 내가 벌어져 있구나. 땡기구나. 주먹은 땡기라는데 자꾸 나가고 이렇단 말이야. 계속 안 보고, 이게 내 주먹, 이게 내 팔꿈치, 이게 내 어깨. 해가지고 안 보고도 계속 맞추는 상상을 해. 이것도 그렇다. 처음에 딱 해고 여기 건드려 움직여봐 해봐. 어디, 뭐 움직여보세요 해봐. 아니, 건드리면 알지. 손 대면 알아. 검지요. 오른손. 아니, 손으로 찍어봐. 부딪히지 말고. 거기? 또. 아, 예. 근데 이거 계속하면 이제 나중에는 된디. 자, 여기 내 몸에 이게 세포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계속 해봐. 자세, 스트로크. Q 라인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어. Q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공이 보는 방향이 아니라 니 Q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공이 움직이는 거야. 니 Q에서 Q에 고개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시선을 맞춰야 되고. 브릿지 확실하게 하고 해. 이거 내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해. 엉덩이는 항상 이쪽으로 빠진다고. 이쪽으로 빠져야 돼, 왼쪽으로. 그래야 허리가 다 평평해지고. 가만히 있어봐. 준비해봐, 준비. 준비하고 있어봐. 준비 상태에서 그립, 손바닥 전체로 잡는데, 전체로. 그렇지. 엄지손가락은 펴고. 이렇게. 손힘 빼고, 그렇지, 이 정도로. 오케이. 하나, 둘, 오, 좋다. 힘이 느껴져. 왼손 떼고 있으면 안 돼. 끝까지 붙이고 있어야 돼. 잡고, 딱 잡고, 딱 다쳤으면 일어나 바로. 일어나면서 떼는 거야. 그렇지. 이거 치고 이것도 끝까지 있어야 되죠? 그렇지. 끝나면 안 되죠? 오, 그래. 그럼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한마디도 안 물어본 사람이 있어. 한 시간 내내.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이 영상 보시고 한 19점, 20점 이하 분들은 자기 자세를 가다듬고 혼자서 내가 보기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기. 요 소사님이 저한테 레슨 받은 분이신데, 야, 오늘 첫날인데 제 자세나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 개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돈을 번 거죠. 시간당 레슨 같은 거다 돈인데. 예. 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을 하시고, 자기가 보면서 자세를 점검하고 하시면, 오, 피니시까지 너무 좋았다. 야, 잘해. 라스트, 한 번만 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하는 게 중에, 리듬, 시선의 리듬, 호흡. 저번 시간에 어드레스의 리듬, 엽스트로크의 리듬은 배웠고, 그렇지. 나머지 하나하나 세부등증이 각 우리가 해야 될 세부적인 것들을 잘 맞추는 거예요. 엄지가 뜬다, 중지 항상 기대? 오케이. 엄지가 중지 항상 기대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여기서, 자, 내가 일자로 곱게 나가고 싶으면, 자, 일자로 내가 큐를 곱게 뻗으려고 노력을 하지. 일자로 뽑고 싶으면 뭘 집중해야 되냐? 백스윙에 집중해야 돼. 백스윙을 천천히 일자로 천천히 뽑아야 돼. 이렇게 뽑았다가 일자로 나가려면 안 돼. 천천히 뽑는 거야. 이제 뽑아서 하나,
둘, 샷. 그렇지. 딱 잡아놓고 천천히 이거 연습해야 됐지? 여기서 하나, 둘, 샷. 그렇지. 손목 쳐서 피니시했어. 이렇게 손목의 모양이 피니시했어. 팔로우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 손목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손목이 백스윙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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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백스윙을 천천히, 천천히 깊게.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백스윙이 왼쪽으로 틀린 사람은 큐가 피니시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틀려. 오른쪽으로 틀린 사람은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들게 돼 있어. 내리는 사람은 꽂게 돼 있고. 그래서 백스윙을 몸쪽으로 당기지도 않고 밖으로 밀지도 않고 팔꿈치 방향 그대로 일자로 천천히, 아, 이렇게 백스윙에 집중하는 거야. 백스윙에 이렇게 그대로 나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 오케이? 내가 차를 뭐 장난감 차를 치는데 장난감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는데 일자로 쭉 하면 일자로 갈 수밖에 없어. 그대로 큐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쭉 당기는 거야. 하나, 둘,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그리고 깊숙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동작이, 그리고 지금은 컸으면 좋겠어. 하나, 둘, 쭉 나왔다가 쭉. 쭉 잡고. 천천히 깊게, 첫 번째 스트로크 천천히 하나, 둘, 쭉. 어, 좋다. 조금 더 빼자. 조금만 더 빼자. 이걸 우리가 흰색 생긴 송골이라고 하거든? 송골 부위가 브릿지에 딱 닿을 때까지만. 나중에 습관적으로 딱 빼게 돼. 와, 힘, 우와! 박수. 다 같이 박수. 마지막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 봐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쳐봐. 이번에 회전을 주고 한번 다시 쳐봐. 아까 했던 거로. 해봐. 항상 왼쪽으로 몸이 처진다. 알겠지? 처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오른 다리 쪽으로 무게가, 알겠지? 오케이? 이쪽이 무게 중심이 느껴져야 돼. 오른 다리 앞에 보고, 오케이. 준비해서, 백스윙 천천히. 하나, 둘, 깊이 내면서, 샷 했지? 이렇게 당기지면 안 돼, 피니시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치고 난 뒤에, 그럼 막연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봐봐, 오른쪽 봐봐. 하나, 둘, 이렇게 쳐. 딱 쳤어. 내가 사부가 이게 딱 쳤어. 큐 뒤에 자꾸 당겨 봐봐. 큐를 당겨 봐봐. 당겨 봐봐. 당겨. 안 끌려, 뭐 힘이 느껴지지. 안 끌려 나오지. 넌 이렇게 돼버린다고. 치고 난 다음에 힘을 빼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 둘, 해서 딱 치고, 이렇게 버텨. 밀고 있어야 돼, 알겠지? 밀고 있는데 큐는, 근데 밀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브릿지에 딱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뭐의 힘으로? 손목과 하박의 힘으로 딱 유지. 그립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들어가는데 딱 하는데 미 하나 둘딱 쳐봐 하고, 그렇지.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또또 또. 하나 둘. 오, 소리도 좋고 힘도 느껴지고. 야, 너무 좋다. 니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해. 얘 어려서 잘하는 건지 얘가 센스가 있어서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기에 정말 잘해요. 이해도 빠르고 머리가 그래 좋아 보진 않은데 안 좋아요. 원래 예쁜 애들이 별로 머리가 안 좋아. 오케이.
이해가. 하나, 둘. 그렇지. 근데 이 조심해야 될 게, 피니시에서 멈추는데, 힘을 딱 주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멈춰야 돼. 알겠지? 그립에 힘이 딱 들어가 버리면, 너무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손목과 하박이 힘이 딱 들어가는 거야. 여기 딱 맞춰보냐. 이러고 있다가, 딱 이렇게, 이런 느낌. 오케이? 그렇지. 손목과 하박이 힘으로. 그립은 항상 열어야지, 열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항상.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한, 지금 한 5분만 딱 자유롭게 혼자 오늘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오케이? 불릴 봐.